왔습니다. 잠시 후 드디어 영접하게 된 강남 제일의 떡볶이. 빛깔부터 향기까지 언뜻 평범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비범한 아우라가 담겨져 있습니다. 인상적인 건 떡의 모양인데요. 나 이거 약간 촉촉한데? 그리고 이게 떡볶이가 길어. 굵은 우동 가루 같네. 어서오세요.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떡볶이의 맛을 좌우하는 국물이죠. 오, 감칠맛도 있고, 오, 맛있는데. 이번엔 기다란 떡을 먹어봅니다. 야, 이렇게 쫄면서 쫀득쫀득해요. 근데 속에까지 양념이 잘 배입니다. 밀떡 특유의 매력을 잘 살려낸 맛과 식감. 오, 진짜 맛있는데요? 한 입만 먹어도 만드는 이의 깊은 내공이 강하게 전해져 옵니다. 굉장히 좀 약간 진한 편이에요. 근데 절대 뭐 짜거나 너무 달거나 그러진 않고 누구나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. 또 재밌는 게 메추리알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. 자고로 음식은 첫째도 둘째도 간이 잘 맞아야 하죠.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양념이 입맛을 돋우는데요. 양념을 굉장히 이게 좀 성의있게 잘 하실 것 같아요. 다른데 그 떡볶이 국물 그 양념 맛은 약간 좀 부드러운 맛이에요. 여기는 간이 딱 맞아가지고 먹으면 입에 쫙쫙 들어붙어요. 그러면서 약간 진하다는 맛이 있어요. 진합니다. 여기는 진합니다. 일반 짜장 맛이다. 다른데 떡볶이 맛은 일반 짜장이다 하시면은 간짜장 맛이라 그럴까. 그 차이에요. 갓볶은 간짜장. 그런 독특한 맛이 있어요. 깊고 진한 떡볶이 외에 또 하나 먹어볼 것이 있습니다. 참치김밥 하나 먹고. 네. 여기가 참치김밥이 또 그렇게 맛있답니다. 떡볶이와 김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식 짝꿍이죠. 참치김밥 나왔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냥 드셔도 되고 국물에 찍어 드셔도 맛있습니다. 그런데 세상에나 참치김밥의 굵기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. 가는 편은 아닌데, 와, 이게 완전 팔뚝만해. 성인 남자 팔뚝만한 참치 김밥의 굵기.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속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. 이걸 그대로 떡볶이 국물에 퐁당 적셔 먹으면 이게 또 별미죠. 참치하고 이 밥하고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. 당근이란가 이게 보수적인 어떤 그 단무지랄까 이런 거는 이 참치의 맛을 받쳐주는 거 있죠. 다 받쳐줘. 한마디로 요약하면 풍미, 장.